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국 미용 성형의학회 춘기학술 대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입술 필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 준비하는 동안 입술 필러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영상을 올리고 바로 이어서 입술 필러를 해야 되는 이유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 중에 첫 번째, 처음에 입이 나와 보인다 이거예요. 부작용이라는 게 되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돼서 입이 나왔다.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잘 돼도 그냥 입이 좀 나와 보입니다. 약간 오리 느낌 나게요. 우 이렇게. 입술 바로 속에 뭐가 있죠? 치아가 있죠? 필러를 넣으면 입술이 앞뒤로 부풀 텐데 치아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나와 보여요. 그런데 저는 입이 적당히 나온 게 예쁜 거라는 주장을 저번 영상에도 그렇고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 팔자, 턱끝, 앞광대, 앞볼 울퉁이 받쳐주면 입이 약간 나온 게 예쁩니다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입이 나온 게 싫은 분들도 많고 또 컴플렉스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참, 입이 나오신 분들은 입술 필러가 별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가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신 분들은 그만큼 이 돌출된 치아가 입술을 밖으로 밀고 뒤집기 때문에 입술은 전혀 아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 중에 두 번째, 지적인 느낌이 사라져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술이 두꺼운 분이 별로 없어요.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문성근 배우, 100분토론의 김지윤 시사평론가 이런 분들은 보시면 입술이 좀 얇은 편이에요. 의사, 변호사, 교육자 등 지적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은 입술이 얇아도 굳이 입술 필러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코엑스에서 학회 강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바로 앞순서에 하는 여자 원장님께서 닥터분이셨는데 뭔가 좀 지적이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입술 필러를 조금 막 티가 좀 많이 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첫인상에는 저분이 강의 잘 하실까 했는데 이거 웬일이야. 반전으로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똑똑하시고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제 첫인상이 완전 틀린 거죠. 이렇게 자기 실력으로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전에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지적이고 신뢰가는 이미지가 약간은 사라지는구나 하고 또 한번 느꼈습니다. 자,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 중에 세 번째, 시술 직후 붓기가 최고 수준이에요. 모든 부위 중에서. 입술이라는 게 워낙 잘 붓는 곳이에요. 키스만 해도 잘 붓고요. 먹을 것만 잘 먹어도 좀 부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도시락 까먹은 친구들 잡아낼 때 입술만 딱딱딱 보고도 골라내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거리기만 해도 입술이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를 텐데 하물며 필러까지 맞았으니까 즉시로 꽤나 부풀어 올라요. 안 그래도 1번 단점이 입이 나와 보인다는 건데 붓기까지 더해지면 완전 오리 입술이 되겠죠, 처음에는. 붓기 빠질 때까지 5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 중에 네 번째. 자, 사람들이 적당한 볼륨에서 멈출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위는. 이게 미적 감각이 개인차가 꽤나 나는 부위예요. 다른 부위는 여러 명한테 이제 해도 뭐 이 정도면 예쁘다 이런 합의가 쉽게 되는데 입술 필러는 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꾸 하고 또 하고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종종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한 100점 정도가 예쁘고 100점을 넘어가는 순간 밉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지가 않은 거죠. 심리학에서 불쾌감의 골짜기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뭔가 인간을 닮은 모방물이 사람을 닮게 만들수록 호감이 가다가 어느 순간 좀 닮은 것도 아니고 안 닮은 것도 아니고 요 사이에서 호감이 쭉 떨어져요. 무섭고 징그럽고 혐오스럽다. 이런 이론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 공장형 미인들을 떠올려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바로 불쾌감의 골짜기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불쾌감이 개인차가 좀 큰 곳이 좀 입술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제가 적당하다고 할 때까지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부족하다 느끼시면 더 하면 되니까요.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 중에 다섯 번째. 자, 입꼬리 올림, 큐피드 활 모양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거 아까 그 4번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입꼬리 올림, 큐피드 활 모양 이거 저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입꼬리 올림 필러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제가 학교에 나가서 발표할 때, 라이브 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안 웃는데도 약간 웃어 보이고 막 말을 꺼낼 것만 같고 근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취향상 또 이 큐피드 모양이나 아니면 입꼬리 올림 그 약간 뀨 이런 느낌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선택이 일단 돼야 돼요.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은 잘못 사면 집에 두고 다닐 수가 있지만 얼굴은 집에 두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 중에 여섯 번째, 입술 필러라고 해서 입술 부분을 직접 찔러서 시술을 하면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입 안에도 구강 상재균이 있고 또 음식이 들어오니까 균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 밖에서 찔러서 입술 필러를 하게 되면 훨씬 안전하고 시술 받는 사람이 먹거나 이런 데 별 지장이 없고 편안하겠죠. 자,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입술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7가지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이물감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입술이라는 데가 다른 데보다 이물감을 느끼기 쉬운 부위잖아요. 처음에는 이물감 때문에 좀 불편한데 몇 주 지나면 또 이물감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나중에는 신경이 잘 안 쓰이고 나도 모르고 애인도 모른다 뭐 이렇게 표현을 잘 해드립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입술 필러 해야 되는 이유 영상도 시청 부탁드릴게요.